안녕하세요, 여러분. 찰스터와 강 실장입니다. 저한테 좀 특별한 날인데요. 사실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처음 3개월 동안 CBC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했었습니다. CBC는 캐나다 공영 방송국입니다, 여러분. 자랑이에요. 처음 워홀을 떠났을 때 초창기, 3개월 동안 열심히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는데요. 그게 오늘 방영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이 참 뜻깊은 날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에는 제가 개고생하는 가정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때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홍보예요. 제가 나온 다큐멘터리 홍보랄까? 아, 그리고 또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 비루한 채널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보겠습니다. 아, 어색해. 무튼,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나의 이야기. 인생 흐름 되돌아보기. 저는 재수가 끝나고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말하면 제가 대학교를 그만둔 거죠. 재수까지 망치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단짝 친구와 내일로 전국 여행을 떠났었어요. 이때부터였나 봐요. 제 진짜 그 엔프피적 즉흥 에너지 파워가 나왔던 때가 아마 저는 이 여행을 기점으로 그게 폭발하듯 터졌던 것 같은데 저희 내일로 여행의 마지막 루트가 대구에서 부산을 가는 거였어요. 이 기차 안에서 제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 친구도 엔프피예요. 야, 제주도 갈래? 응? 왜? 그래? 응? 그래? 이렇게 해서 제주도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 스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게스트분들을 좀 관리하고 청소를 해주는 대신에 저한테는 숙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이왕 제주도 여행을 가는 김에 내가 거기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짜로 숙식도 가능하고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다길래 제주도 한달 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21살 갔던 제주도 한달 살이가 저의 인생의 가치관을 정말 크게 흔들어 놓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나이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왔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게스트분이 계신데 한 35살쯤이신데 원래는 그분이 요리사셨어요. 근데 동화 작가가 하고 싶어서 이번에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고 전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 눈에 보이는 35살은 정말 많은 나이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나이에도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그때 현타가 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뭔지, 배우고 싶은 전공은 뭔지, 내가 미래에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제가 결심을 합니다. 아, 나는 아직 대학교를 다니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던지 지금 1년? 2년? 이 시간은 나한테 온전히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자퇴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를 정말 정말 심하게 하셨어요. 그때 부모님이랑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하루아침에 용돈이 끊겼습니다. 용돈이 끊겨버리니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돈부터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자퇴하고 목표로 잡은 이 천만 원 모으기. 이 기간 동안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유럽에서도 살아보고, 여러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오고, 알차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대학교를 그만두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주변 사람들이 심어준 고정관념과 내가 가야 하는 길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깨부신 첫 단계가 대학교 자퇴였거든요.
정말 그때 나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인지, 사실 대학교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한테는 이 방식이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그만두고 내가 정말 자유롭게 이곳저곳 헤엄쳐 다녔던 이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고 지금의 저의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인생 이 챕터는 캐나다에서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이제 좀 힘들고요. 이제 나는 안정적인 삶을 찾아서,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같이 일하던 언니가 저한테 해준 말인데, 제가 캐나다에서도 제 앞길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언니가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윤경 씨, 살아보니까 내 수많은 선택지들을 그냥 하나하나 해보면서 꽃 펼쳐가면 그게 가장 하고 싶은 걸 찾는 빠른 길인 것 같다고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꽃 펼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아무튼 네, 오늘 좀 뜻깊은 날이라 영상을 찍어봤어요. 앞으로 다가올 개비어가 끝난 이후에 20대의 챕터 2, 그때까지의 삶도 늘 관심 가지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횡설수설 했네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